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기초 컷 편집 방법에 대해서 캣커피씨를 좀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편집을 배우는데 이 기초 컷 편집에 대해서 애를 먹으면서 영상 편집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만 넘어가면 이제 영상 편집은 너무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컷 편집을 쉽게 하고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PPT 화면을 좀 보시면은 우선적으로 하나의 폴더에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 촬영된 영상이나 수집한 영상, 이미지, 음악을 보관해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의 폴더가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를 미리 작성된 대본 또는 교환, 즉 대본이나 교환이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맞게 이렇게 01, 02, 03 이렇게 번호로 파일명을 변경해 줍니다. 파일명 다음에 간략한 내용을 적어 주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영상이나 나레이션 또는 배경음악을 밑에 놓고 그 위에 이제 번호로 매긴 영상이나 이미지를 이 내용에 맞게 순서대로 배치한 다음에 내용이나 분위기에 맞춰서 영상이나 이미지의 길이를 줄여주면서 컷 편집을 진행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후에 이제 화면 전환이나 넣고, 아니면 필터를 넣고, 그 다음에 자막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인코딩 과정을 거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폴더를 보시면은 이제 제가 파일, 영상 파일을 이제 번호로 이제 바꿔놨습니다. 파일명을. 그래서 00, 01, 02, 03, 04, 05뭐 이런 식으로 바꿔놨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게 바로 이 영상을 만들 하나의 대본입니다. 그래서 이 대본의 어떤 내용에 맞춰서 00, 01, 02, 03 이런 식으로 번호를 적어 놨어요. 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이 바꾸면서, 바꾼 상태에서 이 줄에는 01의 영상이 들어가고, 이 줄에는 02의 영상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호를 좀 매겨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본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고 이거를 편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캣커피씨로 한번 가져와서 한번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캣커피씨를 실행해서 이제 가져오기를 통해서, 자, 나레이션, 더빙, 음성을 먼저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음성을 밑에다가 타임라인에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고요. 그다음에 다시 가져오기를 통해서, 자, 나레이션 순서대로, 아까 대본의 내용 순서대로, 이렇게, 번호 순서대로, 파일명을 변경한 거를 이제 영상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00부터 015분까지의 영상을 이제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00부터 다시 15분까지의 영상을 전체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끌고 와서, 타임라인을 끌고 와서 나레이션 더빙한 음성에 위에다가 딱 가져다 놓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여기 마우스로 하얀색 선, 이거를 움직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얀색 선의 기준으로 모니터에 영상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건 오른손잡이 기준인데, 자, 왼손에는 키보드를 놓고 잡아주시면서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왼손에 이 스페이스바를 선택을 하시면은 누르면은 재생이 됩니다. 미래에 일어났으면 하는 가상 뉴스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한번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재생이 멈춥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자, 왼손에 키보드 스페이스바를 선택을 합니다. 재생. 미래에 일어났으면 하는 가상 뉴스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와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재생을 멈추고 오른손 마우스로 이렇게 끝을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영상을 길이를 이렇게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또 중요한 거는 보시면은 이렇게 뭐뭐 합니다, 뭐뭐 한, 뭐뭐 가능한, 뭐뭐 하고, 뭐뭐의, 뭐뭐 합니다. 뭐뭐 하며, 뭐 이런 식으로 음절이 끊어질 때마다 영상이 바뀌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뭐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더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바 재생. 첫 번째로 재생 에너지 혁신입니다. 혁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길이를 좀 줄여주시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만일에 이렇게 영상을 한꺼번에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자,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마우스 휠을 내리시면은 이 타임라인 전체적인 모습을 확 축소해서 한 번에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은
타임라인이 확대가 되면서 조금 자세하게 뭐 편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렴하고 효율적이며 널리 사용 가능한 하면서 요거 조금 뭐 마우스로 움직여 주시고 이렇게 길을 줄여주시고 이해되시죠? 새로운 형태의 재생 에너지가 개발되었습니다. 길을 줄여주시고 다시 컨트롤 키 마우스를 내려서 조금 다시 축소해서 보고 이 기술은 에너지 부문을 혁신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자, 근데 나는 이 영상에서는 여기 이 부분부터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분할 뭐 A, B 배웠죠. 그래서 A는 선택, B는 분할이에요.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그래서 제가 뭐 이 영상 이 부분부터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B를 누르면은 이렇게 면도칼 면이 되고 요거를 하얀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줍니다. 그러면 분할이 됩니다. 내용이 나눠지게 되고 다시 A를 누르면은 화살표 모양이 되고 이거를 삭제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딜레트 버튼 누르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손으로 키보드를 계속 조절해 주십니다. A, B 이렇게 내 마우스로 움직여주시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또 줄여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뭐 내려서 한 번에 보고 다시 컨트롤 키를 눌러서 누르고 마우스를 올려서 타임을 확대한 다음에 두 번째는 주요 의학 혁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줄여줍니다. 길이를 암이나 알츠하이머병과 같이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질병에 대한 치료법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과학자와 의료 전문가 간의 수년간의 연구와 협력의 결과였으며 파격적인 조건으로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영상의 음성이 또 들어가서 나레이션 음성과 좀 중첩이 됩니다. 그럴 때 영상의 음성을 뭐 없애면 되는데 그때는 영상 선택한 다음에 오디오로 가셔서 이 볼륨 부분을 아예 0으로 바꿔줍니다. 밑으로 쭉 내려요. 그러면 파격적인 조건으로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의 음성이 사라지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를 내려서 축소하셔서 이렇게 다시 컷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국제평화협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잡아주는 거예요. 영상 길을 줄여주는 거예요. 수년간의 갈등 끝에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양국 국민이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보장한 저는 그리고 저 이 영상부터 쓰고 싶으니까 여기 선택한 다음에 요 컷 B 눌러서 분할 그 다음에 A 선택 그 다음에 여기 앞부분 선택 딜리트 부분 삭제 이렇게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평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은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 해가 뜨는 부분부터 쓰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마찬가지로 B, A, 선택, 삭제. 그래서 이 협정은 역사적 성취로 널리 칭송받았으며 근데 여기 또 길이가 안 보이네요.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내려서 축소.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이렇게 영상 길이를 줄여줍니다. 전 세계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다른 분쟁의 해결에 대한 희망을 제공할 것입니다. 자,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영상 길이를 나레이션 어떤 길이에 맞춰서 길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본에 따라 어떤 녹음된 나레이션 음성 내용에 맞게 영상의 길이를 줄여주면서 이렇게 기초적인 컷 편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뭐 여기 트랜지션을 전환 효과 넣거나 뭐 편집 효과를 넣거나 필터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자막을 넣거나 그런 다음에 이제 내보내기 하셔서 인코딩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미래에 일어났으면 하는 가상 뉴스 세 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본은 필수로 있어야 되고 이제 영상 파일을 관리하는데 파일명을 내 순서에 맞게 번호로 바꿔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를 대본 내용에 맞춰서 영상의 길이를 줄여주면서 컷 편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왼손에는 이거 오른손잡이 기준이에요. 왼손에는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재생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면 재생이 멈추고 그 다음에 A, B 선택과 분할을 뭐 바꿔주면서 계속 뭐 삭제 딜레트 버튼 누르면서 삭제
그 다음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계속 하얀색 선을 움직여준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올리면은 확대가 되니까 여기 자세하게 편집을 할수 있다. 그 다음에 한꺼번에 볼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내려서 축소해서 한꺼번에 영상을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런 게 중요한 겁니다. 컷 편집은 이런 것만 알아도 충분히 너무 쉽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편집 순서, 영상 편집 순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영상 제작 기획하고 이제 대본 또는 교환을 작성합니다. 그다음에 또 영상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뭐 영상을 뭐 수집한다, 수집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의 폴더에 촬영 또는 수집한 영상을 또는 이미지 그거를 보관합니다. 그리고 번호와 간략한 내용으로 알아보고 쉽게 파일명을 변경하고, 뭐 메인 영상 나레이션 배경음악을 밑에 놓고 그 위에 파일명을 바꾼 영상이나 이미지를 번호 순서대로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과 분위기에 맞게 길이를 주면서 컷 편집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바로 요거예요. 여기 편집할 때는 요 부분. 3번, 4번, 5번, 6번까지. 이게 이것만 돼도 컷 편집, 편집, 영상 편집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화면 전환 효과를 넣거나 필터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막 작업을 진행하고 인코딩을 통해서 최종 완성된 영상을 출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캡컷핏을 좀 예로 들어서 기초적인 컷 편집 방법, 좀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을 좀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